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오늘은 정말 제 조카 옷을 보러 왔거든요. 아, 잠시만요. 저기요, 그때 두고 가신 거. 제가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손님, 저랑 선물을 주고받을 관계가 아니잖아요. 저랑 손님이.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? 여기 시간당 알바비가 얼마죠? 저 이런 거 자주 해요. 길에 있는 노숙자들한테 돈도 잘 주고.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 같은 사람이 적당히 해퍼야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한테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진달까. 부자들한테 상속세, 소득세 인상하는 건 같은 이치예요. 받으셔도 돼요. 정말 무례하시네요. 기분 나쁘셨어요? 그런 애도 아니었는데. 이깟 옷이 뭐라고 가볍게 받지도 못해요.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기부를 하라고 해요. 왜냐? 자존심. 그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요. 다른 사람 주세요, 요. 오늘은 제가 별로 반가운 손님이 아닌 것 같나요? 이만 가볼게요. 아니면 다른 매장을 가든가. JTBC